오랜 시간 진실은 은폐됐고 아이들의 고통은 계속됐다.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뒤에서 꽉 껴안고 뽀뽀가 아니라 진한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계를 하자고. 그 광란의 도가니에서 어른들은 침묵했다. 당시 소영 씨는 교장에게 담임 선생님이 성폭행한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은 용서해주자고 다음에 또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서너 번 더 성폭행당했으나 더 이상 알릴 만한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바지를 벗겼어요.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교사 교직원의 상습적인 성폭행은 영원히 묻힐 뻔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차갑고 무책임했던 어른들의 침묵들. 단 한 사람만이 그 침묵을 깨했다. 비하생들 하는 말은 모두 다 거짓말로 몰아가고. 전 인화학교 전응섭 교사. 그 당시 담당 교사들은 모두 들어주지 않고 학생들을 부순하고 회피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질투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렵게 용기를 내 교사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다른 선생님들이 다른 데 이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셨을 때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두느냐,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느 선생님 말씀해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인화학교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있었다.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했고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채였다. 학생들의 고통은 철저히 묵살됐다. 더구나 성폭행 가해자이기도 한 교장은 이사장의 첫째 아들,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었다.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전응섭 교사는 시민단체와 언론에 이를 알렸다. 학교 측의 끈질긴 회유가 계속됐다. 심지어 전응섭 교사에게 백지 수표까지 제시하며 원하는 액수를 적으라고도 했다고 한다.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지금까지 전직과 원칙이 가게에서 살아온 그분 후 사람을 옆에서 면밀히 지켜왔기 때문에 사여 올바르게 그럴 때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이 제게 갖춰졌다고 감히 말해주세요. 때문에 그런 유혹에 흔들내가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한편 죽음으로써 끝나는 인생인데 그런 피어난 해외에 제가 흔들려가지고 조섬 가추가 송두리째 버려야 되는데 결코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죠.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범인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인화학교 상습 성폭행 사건. 침묵을 깬 단 한 사람. 전응섭 교사의 내부 고발이 그 지옥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 전응섭 씨의 내부 고발이 없었더라면 도가니라는 사건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요. 그대로 묻힌 채 그 학교에서 성폭력이 계속되었을 거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른 채 계속 가해 행위를 했을 거고 피해 학생들은 평생을 응어리 속에서 한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천안이나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들, 장애 아들을 대상으로 한 그 학교에서 혹은 뭐 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내부 고발 이후 학교 재단은 그를 해직했다.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했던 그는 아내와 함께 신문, 우유 배달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공익제고 선생님이 지금 감당하는 이런 고통을 감수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당시 사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도관이 법이 제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송구만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오랫동안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전응섭 교사는 인화학교 아이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가 학교 측의 온갖 회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내부 고발, 공익 제보의 가치란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내부 고발자들을 외롭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응섭 교사가 결국 해직됐던 것처럼 많은 공익 제보자들이 내부 고발 이후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내부 고발자들은 무엇보다 주변 동료들이 오해와 차가운 시선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내부 고발자인 박지영 씨가 고심 끝에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지영 씨를 기다리는 이는 사건 피해자인 이고은 씨다. 약 1년 전 그날, 지영 씨와 고은 씨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8년간 영국에서 미술 공부를 한 뒤 귀국, 모교 시간 강사로 첫 발을 디딘 지영 씨. 사건 후 그녀는 고향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다. 네, 이민도 고려 중이에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너무 원해요. 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원하지만 자꾸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좀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계 유명 작가인 A 교수가 대학원생 이고은 씨를 성추행했다. 시간 강사 박지영 씨는 그를 교내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후 A 교수를 해임했고 이례적으로 총장이 직접 경찰에 교수를 고발했다. 그런데 지난 12월 21일 A 교수 성추행 사건 결심 공판. A 교수 측 변호인이 최후 진술에서 내부 고발자 박지영 씨를 공격했다. 피해자가 아닌 박지영이 H대 출신인 피고인이 학과장으로 있는 한 모교 교수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흠을 찾던 중 피해자를 설득하여 사건화하게 된 것입니다. A 교수 측 변호인의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지영 씨는 모교 후배들을 가르친 한 학기 동안 A 교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2014년 말, 지영 씨는 대학원생 고은 씨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 지영 씨는 A 교수가 한 학부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아냐고 물었다. 이 친구를 만나서 왜 학교가 이제 병성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개판이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조절을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앞에서 펑펑 웃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은 씨는 A 교수에게 작업실 등에서 두 차례 강제 키스를 당했다고 했다. 이를 부인하던 A 교수는 추후 음성 파일이 공개되고서야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신고할 자신이 없었던 고은 씨. 지영 씨와 만난 자리에서야 사실을 털어놨다.
충격에 빠진 지영 씨는 다른 학생들의 피해 사실은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졸업생인데요. 그는 상의를 벗고 자신의 맨몸을 드러내며 술에 취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던 중 옆에 서 있던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감고 음주가무를 즐겼습니다. 1차 후 2차에서 다른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교수님이 저를 다른 테이블로 따로 부르시더니 저와 자고 싶다고 어느라고 꼬여가는 말투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 선배의 머리에 술을 붓고 잔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상담센터에 교수님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술을 들이붓게 한다던가 강제로 뽀뽀를 하게 한다던가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것도 당연하게 작가의 오픈마인드로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막 너는 되게 새끼있게 생겼다고 막 내가 뭐 조금 어렸으면 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합동 같은 그런 결정이 돼서 말은 못했고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모교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쇼킹스러웠던 건 뭐냐면 애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늘 있는 일이에요. 약간 이런. 그래서 그건 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귀찮긴 한데 그냥 참고 해결하면 아니 참고 지나가면 늘 있는 거니까 피하면 돼요.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지영 씨는 한 교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다른 교수들은 이미 A 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도 모두 침묵했던 것. 아니 왜 아무도 안 나섰지? 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안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는 왜 다 알고 계시는데 10여 년 동안 참았냔 말이에요. 누군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사회도 아니고 학교잖아요, 대학교. 8년 만에 돌아온 한국.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지영 씨의 꿈. 제 학생 때부터 입던 앞치마, 저는 이 앞치마만 입어요. 지영 씨가 내부 고발을 결심했을 때 모두가 그녀를 말렸다. 모교 강단을 떠나야 할 것이고 한국에선 미술 작가로 활동하기도 힘들 거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내부 고발을 한 지영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동료들과 후배들의 손가락질이었다. 없는 일을 지원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네. 의견을 바로 피력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오히려 저 강사가 교수 자리를 노리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네. 이게 번번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저지만 이 친구가 짐을 혼자서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나가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그 이후로 일어날 수 있는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후배들이나 학교 동문들이 오해하고 뭐라고 하는 거가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되고 그 뒤로 좀 정신적인 쇼크도 좀 오고 그랬습니다. 달을 가리킬 때는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신고자들이 얘기하는 그 위법 행위를 보고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다들 같이 봐줘야 되는데 자꾸 신고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자의 동기가 어떻고 뭐 또 조직에 해를 가하는 사람이라든지 자꾸 다른 색깔을 더 씌우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인식이 어쩜 제일 큰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고심 끝에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은 A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난 결심 공판. A 교수의 변호인은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천만 원을 공탁한 만큼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벌금형이라니요. 예술가로서 그분의 삶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단, 대학 교수라고 불리우는 선생님 위치는 다릅니다. 선생님이거든요. 감히 말씀드릴 건데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작가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지금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교수는 이제 그 대학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의 준하는 신분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벌금형을 받고 그걸 가지고 지금 징계 절차에 징계 절차에서 해임 처분을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거든요. A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내부 고발 이후 지영 씨는 모교 강단을 떠났고 이제는 이민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말 힘든 일인데 정말 같이 고민하고 정말 전화 붙잡고 막 울고 맨날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감사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피해자 이고은 씨도 학교를 관두었다. 각오했던 일, 후회는 없다고 했다. 다만 자신들의 내부 고발, 그 가치가 정의롭게 지켜지길 바랄 뿐이었다. 서울시 교육청에 부정 입학 정황을 포착하고 한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개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하고등학교는 전국 자사고 중 최고 경쟁률을 자랑한다. 그런데 지난해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남학생을 더 뽑으려고 성적을 조작했다는 것. 한하고의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는 국어교사 전경원 씨다. 그는 국정감사, 서울시 의회 등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학교폭력권도 저희 교직원에 의해서 젊은 선생님들께서 이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내부 고발 이후 그는 학교 안에서 철저한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아침에 학교 갈 때면 또 가야 되나 이렇게 되면 진짜 불쌍해요. 그 외톨이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매일 아침에. 한하고 모 교사는 전경원 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말 왕자 같은 배신자, 반역자, 대역죄인.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놓고 뭐 그런 느낌? 지난해 11월 한하고에선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명예훼손 등이 징계 제청 사유다. 아, 그것도 제가 참 정말 뭐 황당했는데 징계위원회를 가보니까 저를 징계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제가 공익 제보를 해서 파면돼야 되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 관계자들이 그분 혼자만이 아니라 교사로 참석한 분들 가운데도 징계 대상자가 또 있고. 그렇다면 공정한 징계가 예상될까요? 한하고등학교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120명을 선발하는 일반 전형에서 순위에 들지 못한 남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줘 순위에 든 여학생을 탈락시킨 입시 비리 정황. 1기 신입생 선발 심사 당시 교사들과 교감 간에 이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학교 폭력 사건 가해자인 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 아들에게 학교 측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면 피해 학생이 썼던 진술서에 보면 본인의 생각과 다르고 화가 났을 때는 그 아이의 머리를 잡고 책상에다가 300번을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 힘없는 애들 둘을 세워놓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얘가. 그럼에도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 없이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만 내린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 교장, 교감에게 수차례 건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전경원 교사는 지난해 8월 이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저한테 왔던 말은 그 개선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학교를 조용히 떠나라. 당신 여기서 징계하면 다른 학교도 못 간다. 이사장과의 독대 후 20여 일, 전경원 교사는 고민했다고 한다. 조용히 학교를 떠날까도 생각했다. 가족들 생각도 했고, 학생들 생각도 했고, 자신의 미래도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럼 사직서를 쓰고 조용히 그냥 다른 학교로 떠나는 게 맞는지, 그냥 저 하나 편하고 제가 그냥 편하게 잘 살려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돌아봤을 때 그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뒤 의회 증언과 언론 인터뷰로 내부 고발자가 된 전경원 교사. 학교에선 왕따가 돼버렸다. 학교 내에 교직원 식당이 있지만 그는 매일 도시락을 싸가 휴게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다. 진짜 그러죠. 애들도 급식하는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50이 돼가는 도시락 싸게 생겼는데 투덜투덜 때가 있죠. 근데 내가 도시락 안 싸면 그럼 어떤 일이 생겨? 그러면 그럼 굶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안 잘 수가 없죠. 어린애들 같을 수 있겠지만 저 왕따인데 노래 가서 왕따랑 같이 놀아 뭐 이런 학생들이 지나갈 때 인사 안 하고 선생님들은 거의 인사 안 해요. 전교생한테 일단 전 선생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인사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뭔가 아는 척하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뭔가 피해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죠. 내부 고발 전엔 함께 학교 문제를 고민했던 교사마저 그를 외면했다. 굉장히 막 당황해하면서 그냥 자리를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휙 떠날 때 이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어떤 인간적인 교류라든지 관계 자체가 깨지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상실감, 막 서운함. 근데 사실은 또 혼자 이제 이렇게 와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부 고발 전, 사석에선 호형호제하며 가깝게 지냈던 많은 교사들이 모두 그를 떠났다. 조직 전체로 보게 되면 조직을 한번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뭐 내부의 조정이 일어나고 뭔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병폐나 비리나 이런 것들이 사회로 노출되게 하게 되면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이 상처를 어떤 발전적인 연속선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상처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게 되면서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지만 사회적 낙인을 찍게 되죠. 한학고는 전경원 교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입시 비리도 기숙사 사정에 따른 고육지책이었을 뿐이라는 것. 우리는 한학고를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 문제를 다시 제가 언급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하고요. 네. 이 선생님을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제가 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경원 선생님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기도 싫고 나쁜 얘기도 하기 싫어요. 저희가 볼 때는 명백하게 공익제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 보면은 서울시 교육청 공익 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금 2014년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백하게 우리 조례상으로는 공익 제보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지금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한하고 부임 전 재직했던 한 학교의 옛 동료들을 만난 전경원 교사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아까 그 최 선생님은 왜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고난의 길을 그럼 가냐고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그러실 거야. 그래, 그런 건 다 착한 사람이 할게. 그래요? 잘 못 끝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될 거라고. 형은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 내가 막 고민하고 그럴 때. 나는 하라고 했어. 나는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되게 고민스러워. 아, 누나는 일 터진다며 내가 막 이제 형은 예전에 얘기했더니 하지 마라. 골로 간다. 늘 그냥 저희 학교에서도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이나 뭐 학교 관리자랑도 친했고. 그래서 그냥 언제나 그냥 웃으면서 늘 온화하던 분이셨는데 그런 정경 선생님 같은 분이 그렇게 학교와 대립할 거를 각오하고 공익 제보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전경원 교사에 대한 옛 동료들의 염려는 하나다. 결국은 그가 해직되지 않을까 하는 것. 내가 좀 많이 컸죠. 네,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이제 막 한참 키워야 돼. 그는 두 아이를 둔
내 식구의 가장이다. 내부 고발을 결심하기까지 전경원 교사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역시 가족들이었다. 더구나 두 아이가 쑥쑥 자라고 있다. 남편 덕분에 고생이 많았었지. 내가 제일 지쳤네. 할 말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말을 잘하시네. 네? 네. 내 식구의 가장에게 밥벌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내부 고발이 결국 아내와 아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그라고 몰랐을까. 그만 더 없는 거 아니야? 네. 피아노하고. 네, 끊으라는 아쉬워하고. 가게는 흐름하고. 좀 들어보려나. 하고 싶다면 계속 하는 거지 뭐. 아내는 남편의 선택을 찬성하지 않았다. 지금도 반대다. 해직이 코앞에 닥쳤다고 예감하는 아내는 이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 제일 걱정되는 경제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은 그 직장에서는 떠나야 되는 게 기본으로 전 알고 있고. 그리고 차후에 취업을 하더라도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전화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거 취업도 힘들 텐데 다른 학교도 못 갈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냐 물어보죠.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죠. 조금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불안하기도 하세요? 많이 불안하죠, 저는.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절차는 교육청의 요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아내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덮고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한다. 막다른 길에서 교사면서 가장인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렇게 막 일이 커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도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도 많이 고민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가장 잘 해결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네. 비뚤게 놓인 두 개의 조각이 있다. 당장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삐뚤 조각을 무시한 채 그저 쌓고 또 쌓아갈 것인가. 그냥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약간씩 기울잖아요. 벌써. 근데 이제 요거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된다면 무너질 것 같아요. 내부 고발은 위험을 알리려 호루라기를 부는 행위다. 현재의 작은 위험이 미래엔 엄청난 혼란이 될 수 있다. 이거 다시 저랑 정상적으로 한번 쌓아볼까요? 아, 좋죠. 공정하고 행복한 학교. 왕따가 되어버린 내부 고발자 전경원 교사가 꿈꾸는 학교다. 좋네요, 거기야. 어때요, 아까와 비교했을 때? 튼튼해 보이죠, 이제. 안정감 있고. 네. 이렇게 학교도 좀 잘 단단하게 섰으면 좋겠네요. 네. 내부 고발 이후 혼자 밥을 먹고 인사를 나누는 동료가 거의 없고 회식이 있어도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전 경원 교사를 그렇게 외면하는 다른 교사들에 대해 저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명문대학교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자랑한다는 고등학교에서 무슨 이유건 교사가 왕따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습니다. 전경원 교사의 염려처럼 내부 고발 이후 결국 해고되거나 해임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내부 고발자의 약 65%가 공익 제보 이후에 해임,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고발 이후 당장 생계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최강 한파. 그래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적어도 노후에 생계 걱정은 없었을지 모른다. 아이고, 매일 이렇게 움직이시면 피곤하시겠어요? 아휴. 먹고 살려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죠.
뭐 연금도 나오는 거 없고. 아휴, 죽네. 황교안 씨는 19년간 국가정보원에 재직했던 정보요원이었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재직 중 4년 동안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 외교관 신분으로도 일했다. 그런 그가 지금 매일 새벽 출근하는 곳은 한 중소기업 사장의 집. 이 차는 어떻게 선생님 차예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의 회사 차량인데요. 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만 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운전만 해주시나요? 예, 예. 국정원 4급 서기관 출신인 황규환 씨는 국정원에서 해임된 뒤 운전기사로, 또 낮에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황규환 씨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머나먼 이국땅에서 나라를 위해 일했던 그가 언론사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그 있었던 사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대사관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싫어서 국적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해외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외교관들 다 안 썩었거든. 그는 한 국정원 직원의 공관 임대료 횡령을 내부 고발했다. 선생님은 지금 이 세금이 잘못된 데 횡령되는 거에 대해서 제보를 하셨어요? 네.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패 행위를 봤을 때는 즉시 그 상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임 후 황 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공사장에서 부패 행위는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원칙대로 했을 뿐. 그러나 그는 내부 고발 이후 국정원에서 해임됐다.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황 씨는 일당 8만 원짜리 막노동도 했었다. 그때 건설 현장에서 만난 지인은 자신도 처음엔 황규환 씨의 선택과 삶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사실 그 자리라는 게 뭐 남들에게 솔직히 어떤 의미로 선망의 대상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라는 게. 근데 그런 자리까지 그냥 내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생활고까지 겪어가면서도 그 어떤 대상들과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참 대촉 같은 선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세상 살기 참 힘든 성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라크 등 국제 분쟁 지역에서 정보 요원으로 활약하던 황규환 씨는 2006년 이스라엘 대사관의 참사관에 임명됐다.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도착하니 전임자가 황규환 씨 가족이 살 집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 규정에 따라 연간 임대료 3만 불짜리 집이라고 했다. 1년치 임대료 3만 불을 이미 집주인에게 모두 지불한 상태였다. 그런데 1년 뒤 황 씨는 집주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사관에서 1년치 임대료 3만 불을 받은 집주인이 황 씨의 전임자 이모 씨에게 18,000불, 약 2천만 원을 돌려줬다는 것. 저희는 우리 부동산 계약 처리할 때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세금을 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업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가라로 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착복하는 수법이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됐어요. 황규환 씨는 국정원에 전임자의 횡령 사실을 보고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황교안 씨가 개인적으로 전임자를 고발해 돈을 돌려받으라고 했다. 지금 만약에 이 X랑 우리 보고 일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개인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X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이건 개인 돈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내 돈을 갖고 갔으면 역사를 잡고라도 싸워야죠. 그렇죠? 사건이 불거지자 전임자는 황교안 씨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황 씨는 규정대로 이를 국정원에 반납했다.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지급해야 될 월세를 부풀려서 이명계약을 작성하고 그중에 그 차액의 대부분 액수를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명백히 국가를 속이고 그 속여서 편취한 금액을 횡령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그런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나아가서 범죄 행위를 그냥 묻고 지나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고. 조직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진 황교안 씨는 사직서를 썼다. 한 달 뒤 외교부를 통해서 허가서를 받았다. 그리고 황교안 씨는 관행처럼 된 비리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그러자 그해 12월 이미 황교안 씨의 사직을 허가했던 국정원이 황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건은 부부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고 황교안 씨는 결국 해임 처분됐다. 해임이 됐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해임이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정말 해임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취소, 그거는 내가 진짜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만이라도 여보 그걸 해임을 취소 꼭 해야 된다. 2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야 해임 처분은 취소됐다. 당시 국정원은 황 씨의 해임에 대해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현직 퇴직 불가 방침을 전달하고 국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황교안 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공직을 걸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던 황교안 씨가 얻은 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보상금 약 200만 원과 가난뿐이다. 내부 고발자 108명의 사례를 분석한 박흥식 교수는 그들의 가장 큰 고통으로 경제적 문제를 꼽았다. 가장 공통적인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것이 생각보다 더 크다고 그러니까 내부 고발할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현실은 더 팍팍하고 더 어려운 그 문제가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 보상금 있지 않느냐 말을 합니다. 근데 보상금이라는 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20억이 한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내부 고발 20억 받을 수 있나 보다 20억 받으려고 하면 한 500억 정도가 환수돼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을 그냥 뭐 500만 원과 100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더라도 뭐 다 그 계산해서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내부 고발의 경제적 가치, 그 사람의 이제 연봉, 그다음에 앞에 남아있는 그 회사 생활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내부 고발해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할 수가 있고.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선진적인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1월 25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 공익신고 종류가 기존 180개에서 279개로 늘었다. 또 보상금 상한액이 20억 원으로 늘었고 신고자에 대한 특별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결과적으로 공익침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보호조치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을 미리 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혹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좀 이렇게 보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된 거죠. 내부 고발을 이유로 해고 등 보복을 할 경우 기업은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을 해서 복직을 시켜라고 해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행 강제금이라는 금전적인 이제 강제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사실 그 이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서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2천만 원 이내니까
그 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거든요.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자기 자신들의 조직을 어떤 거 어떻게 보면 와해시킬 수도 있는 이런 공익 제보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뭐 몇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두려워가지고 그거를 권고를 따르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은 들고요. 그래서 이행강제 조치로서 그 이행강제금 2천만 원 이내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작다 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공익 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인 김용환 씨. 그는 지난 2003년 전 국민을 놀래킨 내부 고발의 주인공이다. 그를 포함한 동료 4명은 적십자가 에이즈, 간염 등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 수혈용으로 유통시킨 사실을 발견했다. 내부 고발을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았다. 그들은 4개월 가까이 고민을 거듭했다. 적지 않은 나이의 가장들이었던 그들에겐 이후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답이 없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힘들었고 제가 어떤 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한테 또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었죠. 아 진짜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네 명이 다 동시에 직장을 잃겠구나 사회생활 이제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괴로워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저 평범한 직장인 연구원이었던 네 사람 오랜 고민 끝에 내부 고발을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결국 양심이었다. 그래 그냥 내 이웃 내 친지 또 내 가족들이 만약에 수혈을 받아갖고 사고가 생겼었을 때는 당신네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비겁한 그런 그 저기 이런 행동을 할 것이냐 했었을 때 한 분 한 분 그 내 동료들이 다 이해를 해주면서 참 저 질문에는 우리가 답하기가 좀 양심에 꺼려진다 해서는 이제 그 그래 우리 제보하자. 대한적십자사가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혈액 7만 6천여 건을 수혈용 등으로 공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B형 간염 검사를 하지 않은 혈액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을 그들의 내부 고발 이후 보건복지부의 혈액 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혈액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때 네 명의 가장들이 경제적 고통에 대한 걱정으로 내부 고발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공익 제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특정한 개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에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또 더 중요한 거는 저보다도 제 다음 세대, 저희 자식들, 저희 자식들이 저희보다는 더 좀 밝고 건전한 그런 세상에서 좀 살아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그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왜 소소한 후회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냥 나만 알고 그냥 조용히 내가 다른 학교로 떠났으면 어땠을까. 그것은 정직하지 않고 비겁한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비상식과 상식의 싸움이기 때문에 솔직히 죽었죠. 그래서 그 상황이 됐다면 나뿐 아니라 누구라도 받았어야 해요. 네, 저는 그거는 언제 받아도 고민하지 않아요. 언제 돌아가도 그건 할 거예요. 만약에 내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가 일을 나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말리고 안 된다면 또 돕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내부 신고에 의한 부패 적발로 추징, 환수되는 대상액이 약 4,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부패 사건이 추징, 환수 대상액 약 5,500억 원의 81%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부패 적발에 내부 고발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내부 고발자들의 고통은 왜 이렇게 깊은 것일까요? 가시밭길을 예감하고서도 양심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내부 고발자들. 그들이 내부 고발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사회의 품격과 도덕성은 그곳으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